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사회에서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든 풍족하리라 생각했던 미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미국 사회가 마스크 대란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미주 한인사회단체들은 타운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경찰서, 소방서, 주정부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에서 수만 개에 이르는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구입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마스크를 기부한 것은 무엇보다도 값진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일부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주 전 지역 한인사회가 함께 했습니다. 한인사회는 미국 정부와 미국인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스크만이 아니라 의사들의 방호복이며 세정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기부했습니다. 이런 나눔의 활동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인단체들이 퍼주고 기부하고 나눔의 감동을 주고 있을 때 한인 소상인들의 경제는 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단 한인 경제만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모든 행정적 시행들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네일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팁 크레딧 제도에 대한 폐지까지 겹쳐서 사면 초과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유보해달라고 간절히 요구해왔지만은 이런 지하에 거부했습니다. 팁 크레딧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해준다면은 어려운 상황에 직원들이나 업주들 모두가 다소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책이니 뭐니 하면서 소상인들, 특히 한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네일 업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정상화될 때 시행을 해도 되련만 주정부는 한인사회의 어려움을 호소해도 이를 외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인사회가 마스크며 세정제를 주면서 나눔의 감동을 주었다지만은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감동은 없으니 씁쓸한 마음뿐입니다. 정부에게 기부하는 것은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일인데 왜 우리는 줄 줄만 알지 정작 필요한 것을 받아올 줄 모르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뉴욕뉴저지 한인회나 직능단체들은 이젠 마스크 기부하는 데에만 정신 팔리지 말고 한인 소상인들이 겪고 있는 행정적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한인 소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도 함께 힘을 보태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